이제 묵주를 한 알씩 옮겨가며 정해진 기도를 바쳐요. 하느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요. 묵주의 각 단에는 신비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신 걸 묵상하게 해주는 다섯 가지 빛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 기도를 많이 배우고 나니까 마음이 든든하죠? 네!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보세요. 학교 가기 전도 좋고 잠자기 전도 좋아요. 하느님께서는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하느님과 이야기하면 기분도 금세 좋아진답니다. 오늘도 놀러와줘서 고마워요, 친구들.